아나나. 일곱 번째 식대요. 식성이 무원하야. 식의 성질이 다 모두 근원이 없다. 뭐 느끼는 것이 없다. 뭐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다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죠. 칠대 전부. 그것은 본래가 허망해서 인연도 자연도 아니고 그 자체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다 열애장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전부 다 근원이 없다,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뭐 또는 뭐야 각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여섯 가지 근진에 의하여 허망하게 나오느니라. 여섯 가지 근진은 육근과 육진, 육근과 육진에 의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만, 너는 지금의 이 해 성중을 두루 볼 때게 눈을 가지고 따라 거쳐서 눈을 뜨고 사방을 두루 살핀단 말이야. 살피면 알죠. 결국에 식대라고 해도 견대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육종 근진이 나오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원칙적은 이 식대라고 하는 것은 실식팔식을 말해야 돼요. 아까 견대는 전호식에서 육식까지고 여기서 이제 식대는 여기서 이제 여섯 가지 근진만 말을 했지만은 생략된 걸로 봐야 되죠. 제칠 의근 같은 거 그런 것을 다 포괄해야 되는데 그 속에 다 의근이 들어가잖아요. 의근이 제7식 아니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친근, 의근 그렇죠. 의근은 제7식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니까 7식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구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견대는 전호군 또는 전호식으로 봐도 되죠. 전호식. 전호군과 또 제륙식. 식대는 제6식, 제7식, 전호식도 다 들어가지 뭐. 제8식까지 총칭해가지고 그냥 식대라고 했어요. 그래 그것이 그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놈이 그놈이지 뭐 별것 있어요. 생명이 나고 나가 생명인 것처럼 우리 중생들한테는 나와 생명이 둘인 것 같지만 분류하면 둘이고 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합쳐서도 볼 수가 있죠. 나의 목숨 생명이나 나나 말로서 분류할 때는 둘이 엄연히 존재하지만은 나라고 지금 하는 이 관념, 나라고 하는 주체는 자기 친명을 말하죠. 몸과 목숨.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견대식 때도 그런 관계라. 나가 바로 나의 목숨이고 나의 목숨이 바로 나고 여기는 친명을 다 말한 거예요. 몸과 목숨. 내 몸 내놓고 나라고 할 게 없지 않아요. 사실은 내 몸 가지고 나라고 한 거니까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라고 하고 내 생명이 더 떨어지면 나라고 보다도 몸뚱이가 있어도 예? 다른 거예요. 내 생명 떨어져 버리면 춤 떨어져 버리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까치밥이고 개미밥이고 예? 불밥이고 흙밥이라 예? 불 속으로 들어가면 불밥이 될 거고 흙 속으로 들어가면 흙밥일 거고 까마귀나 여우가 뜯어먹으면 까마귀 여우밥이고 아나나 식성은 근원이 없어서 여섯 가지 근진에 의하여 험하여 단하니라. 내가 지금의 이 회의 성중을 두루 볼 적에 눈을 써서 두루 거쳐가지고 거쳐 본다 그 말이야. 보나니 그 눈은 두루 보되 다만 거울 가운데와 같아서 따로 분석이 없거든. 눈이라고 해서 거울같이 그냥 비춰만 주는 거예요. 보아만 주는 거고 분별, 분별이 분석입니다. 분별심이 없지만은 식이 들어서 분별한다. 식이라는 개념은 분별 아니요? 눈은 근이죠. 근이죠. 또 밑으로 근이면서 거울 같아요. 거울이 보는 건 아니죠. 거울은 빛만 주지. 안개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눈이 보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보고 자꾸 근본을 따지자면 그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나 있어. 식. 식은 바로 이제 인식이라요. 여기서 말은 인식이고 그게 바로 이제 거울인 것이 아니라 보고 아는 것. 그게 바로 식이죠. 알면서도 또 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식이라요. 눈은 비춰만 주는데 안식하고 의식 같은 것이 서로가 작용해 가서 분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식이 들어서 분별을 하고 또 안식 외에도 재육 의식이나 제칠식이나 제팔식까지도 같이 합작해 가지고 영화나 같이 이제 만들 때 혼자 보다지요. 녹음하는 사람이 있고 것이 제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연기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고 조명한 사람이 있고 효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 그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죠. 그와 같이 이 여기도 기구가 육식, 칠식, 전오식, 팔식, 뭐 육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효과, 뭐 모든 기획, 모든 연출 모두 해가지고 그 하나의 것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런 역할을 해내요. 영화 이렇게 촬영해서 그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 다 분담으로 하고 있죠. 분담제요. 너의 식이 이 가운데서 차제로 표지하되 여기 말이 가장 여기다 근거를 두가지고 정맥소에서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일념불생은 바로 근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 그러니까 정맥소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저 초건에 나오는데. 이 능엄계산 척식 용근이라 근을 써라고 했잖아요. 근은 이근원통 같은 거. 이근. 그래서 능엄경 서문에 보면은 그저 주원장 후손 왕자가 그치 저 서문 쓰기를 척식 용근 사자이라 능엄경 대의가. 능화모 대의는 척식용문이라는 네 글자 뿐이다 말이야. 식을 배척하고 식은 분별심이기 때문에 분별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처 정심장에 아니다 아니다 너 마음이 아니다 너 마음이 아니다. 7번을 배척을 했죠. 그래서 식은 배척을 하고 배척이란 척자요. 척식. 근을 써라고 한 거예요. 근. 근이라서는 이근 같은. 근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정맥수에서는 이근원통 그 근도 가장 위대하지만 정맥수에서는 더한 걸음 나가서 아타나를 말했어요. 아타나. 아타나를 근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 가운데 식이 8가지가 있죠. 식 중에 더 분별이 강하고 덜 강하고 하는 게또 있어요. 식은 다 분별의 의미가 있지만은 전오식하고 제8식은 분별력이 좀 분별심이 약해요. 제6식하고 제7식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키고 의식 분별을 내는 것이 제7식하고 제6식, 제6식이 제일 큰 역할을 하죠. 전오식과 제8식은 좀 분별력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제8식 가운데 아타나를 근으로도 봤어요. 정력소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전오군, 전오식. 전오식은 안식하고, 낱낱이 적어야 되는 비식, 설식, 친식. 이건 전오식이고, 전오식하고 제8식은 분별력이 좀 약해. 말라식이죠. 제7식과 제6 의식은 분별하는 힘이요. 분별력이 가장 강하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도 나오죠. 오팔 동체라고 해 가지고 오팔 동체니까 그건 조금 분별하는 것이 희박해요. 그래도 식은 식이거든. 가장 번뇌를 일으켜서 화근을 불러 일으키는 역정으로 하는 것이 계륵식하고 제칠식인데, 그것이 또 발심을 해가지고 도를 닦기로 하면은 또 충신도로 또 해요. 그래서 여기 말을 많이 갖다 인용을 했어요. 경력수에서 눈은 보기만 하고 거울 속과 같아서 분별심이 없는데 식이 그 가운데서 차례로 표지를 해요.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수보살, 이것은 불운하존자, 이것은 목관련, 이건 수보리, 이건 사리불이라고 아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그게 식이요. 눈은 그냥 비춰만 주는 거예요. 눈이 구별한 것은 아니라요. 이 식대가 들어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륙식 같은 것, 제칠식 같은 것, 그런 것들이죠. 이 식의 요지가 주로 이제 제륙식이다 근거를 많이 듣죠. 요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빨 쑤시는 요지가 아니라 제륙 의식을 요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사심이라도 하고. 요별식이 바로 제륙 의식이요. 이 식의 요지가 견에서 나왔느냐 또는 상에서 나왔느냐. 견, 아까 견대, 견대에서 나왔느냐. 아까 눈이 거울같이 보는 그런 견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리불, 목걸련 모두 다 상이죠. 물상, 물상 따위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고 허공에서 나오이 되느냐. 거기까지 한 인연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아무 까닭이 없이 인한 바가 없이 돌연이 나오느냐. 이건 자연이죠. 인연이냐 자연이냐 지금 따지는 겁니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지. 뭐. 아나나 만일 너 식성이 견에서 나왔다고 하면, 견 중에서 나왔다고 하면 만약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과 미 색공, 색은 물질이고 공은 허공이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만일 명암과 미색공이 없어서 네 가지가 반드시 없으면, 네 가지는 명암 색공이요. 원래 너 견이 없으리니, 너 보는 것이 없으리니, 견성이 보는 것, 보는 성질이, 보는 그 심성이 오히려 없거니 무엇으로부터 식이 바라겠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견만 해도 좀 괜찮지요. 식이 들어서 더 야단법석을 일으키죠. 사고를 만들어내죠. 속담에 뭐 말리는 시험에보다 뭐 하는 것이 밉다고 하죠. 그런 말이 있는데 뭐라요? 예? 말리는 뭐 누구보다? 예? 예? 말리는 친우보다? 예. 아, 시어머니 보다. 그게 지금 그런 거라요. 시어머니 친우 역할을 하는 놈이 식이라요. 만약에 너 식의 성이 상 가운데 남이라, 견으로부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밝은 것도 보지 못하고 또한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하여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곧 색과 공이 없으리니, 물질과 허공이 없으리니, 저모양이 오히려 없거니, 저모양은 색공이죠. 색상 공상 그것이 오히려 없거니 식이 어디로부터 바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진경계에 인해서 식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식대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쳐보셨고, 그 다음에는 허공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쳐붙습니다. 만약에 식대가 식이 허공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문양도 아니고 견도 아니란 말이야. 허공은 물상도 아니고 견대도 아니잖아요. 견이 아니면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명암 색공 네 가지를 등에 알 수가 없을 것이며, 또 물상이 아니라면
반연하는 연이 없어져 가지고 견문 각지가 안립할 곳이 없으리라. 안립이란 존재하는 거죠. 성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견문각지가 어디에 발붙일 곳이 없잖아요. 자리가 없어지게 되어버리잖아요.